87살의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나와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아들이 아내와 사이가 나쁜 어머니를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고려장, 대구에서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경산시 하양읍 나마리 금호강변. 이 강변의 등산용 천막에서 올해 87살의 정모 할머니가 이틀 동안 홀로 지내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견됐습니다. 오빠딸이하고 이렇게 봤을 때 틀림없이 아무래도 누가 여기에 놔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외딴 곳에서 정씨 할머니는 이틀 동안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텐트에서 지냈습니다. 천막에는 쌀자루와 보온밥통, 옷가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누가 못 들어오게요, 집에. 네. 할머니는 며느리의 구박 때문에 한 마른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안 주고 어쩌라. 자살하려고. 약밖에 맞은 대기도 약 안 주더만. 경찰은 정씨 할머니의 신원을 알아내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또 치매로 좀 먹고 해놨길래 자꾸 집에서 그걸 했는기래. 내 마음 없이만 문을 차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요. 그러나 했긴 해. 이제 엄마 때문에도 마누라가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기래. 그래도 할머니는 자식의 잘못을 감싸고 듭니다. 여기 누가 데려다 오셨, 데려다 왔어요? 내가, 할머니 누가? 내가 걸어왔지. 효를 덕목으로 삼아온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